6일 지방선거 후보자를 직접 만나 청사진과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 이번엔 무주군수 선거입니다. 무주는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황인홍 후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황희탁 후보와 국민의힘 서정호 후보가 뜨거운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인구 2만 3,700여 명의 무주군. 무주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돌풍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후보에 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호 1번 민주당 황희탁 후보는 당의 무주군수직 탈환을 노립니다. 청년과 농민, 소상공인이 잘 사는 무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내 제1번 공약으로 무주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소상공인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서 무주 군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영위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오랜 도의원 의정 경험을 살려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군민 여러분들의 시름을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귀를 더 기울여서 우리 무주군을 발전하는데 다른 후보보다 더 강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정호 후보는 집권 여당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주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을 지역의 먹거리로 키워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주를 새로운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젊고 새롭게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무주의 자연을 활용해서 우리 무주가 전국에 제일 가는 힐링 관광 천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으로는 오랜 행정 경험을 통한 유능한 일처리를 꼽았습니다. 저는 40여 년간 행정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우리 무주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당연한 적격자는, 적임자는 저 서정호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황인홍 후보는 이번에도 무소속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군민 모두가 잘 살게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저는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포근하고 국민이 다 같이 돈벌수 있는 국민이 부자 될수 있는 행복한 무주라는데 최선의 득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황 후보는 지난 4년간의 군정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더욱더 다가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황인홍이는 항시 뚝심도 있고 자신도 있고 진짜 의리도 있고 또 부지런합니다. 저는 황인홍이는 국민들에게 확실히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탈환이냐, 국민의힘의 이변이냐, 무소속의 재신임이냐. 이번 무주군수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